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 이제 업무가 끝나고서는 다시 한번 또 채집주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산 중턱에 있는 이런 그 운동장 같은 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전등들이 켜져 있는데 이 전등 아래나 이제 주변 나무에 이제 벌레들이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아이들을 이제 줍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채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채집지를 보시면은 주로 이런 전등 밑에를 잘 찾아봐야 돼요. 이런 데 나뭇가지 같은 걸 찾아보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 여기 사슴벌레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넓적 사슴벌레고요. 우리 영재 씨가 발견을 했어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 초여름 때는 그렇게 큰 사슴벌레들은 잘안 나오는데요. 서식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슴벌레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주변을 둘러볼게요. 자, 여기도 사슴벌레. 기모찌합니다. 여기 나뭇가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털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한 마리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아씨. 이거 물리면요, 진짜 뒤지게 아파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뿔이 길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 암컷들한테 물리면요, 이 턱이 짧다 보니까요, 더 아파요. 손톱으로 꽂은 느낌이에요. 돈 되는 거 저기 있다. 야, 현수야, 저거 잡아. 저기 잡아. 뭐예요, 이거? 넓적 사슴벌레. 이 동네엔 그거밖에 없어. 자, 용기씨, 사슴벌레. 사슴벌레. 아까보다는 좀 작은 거 같은데? 네, 좀 작아요. 이거 물리면요, 얘가 뒤지게 아파요. 한국 사슴벌레 중에서는요, 얘가 제일 크거든요. 이 안쪽 집게 찝히면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이 바깥쪽은 별로 안 아파요, 물려도. 근데 안쪽 집게 찝히면 그때 진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찝혀도 아프진 않아요, 이쪽은요. 물지도 않네, 얘는. 순해가지고. 떨어졌던데, 여기? 여기 있다. 이거 번데기 뭐예요, 이거? 높사 암컷. 그거 나방 번데기. 자, 배수로. 어디. 자, 배수로에도 애사하고 저기 하나 기어갔는데, 넓적 사슴벌레. 와, 크다. 예스. 이 곤충은 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거. 이건 냄새로 잡아야 되는 거. 이게 허접들은 눈으로 잡고요. 이 고수들은 마음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털면요, 떨어질 거예요. 분명 보세요. 떨어지진 않잖아요. 됐어요. 여기. 여기도 붙어 있다. 시장! 예병! 브라질, 저기. 캐치. Look this! 오, 예스! 김오찌 사슴벌레. 자, 이렇게 전등 근처에 있는 나무 같은 것도 뒤져봐도요,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옵니다. 예스. 원래는 빗비추면 애들이 바로 죽은 척하고 떨어지는데, 애초에 발견돼 있는 애들은 버티네, 그래도. 자, 오늘 채집한 애들입니다. 영상으로 다못 찍었었는데 꽤 많은 애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그 전등에 날아온 애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차에 밟혀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잡아가지고 그냥 뒷산에 놔주거나 그냥 사육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국내종이니까 집에서 키우셔가지고요, 애들을 번식한 다음에 다시 산에다 놔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어이씨, 막 애들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이제 영상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됐어.